제 오늘 이론 마지막 핵심 요약 정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 단원별 문제풀이 합니다. 예, 7, 8월 동안 문제풀고 아마 문제풀이가 책이 보통 어려워요. 실제 시험보다는 좀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7, 8월에. 그래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와가지고 2차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3분의 2가 지금 포기하고 있어요. 현실은 33만 명 원서 접수해가지고 8만 명밖에 2차 시험을 안 본다고요. 절대 여러분들은 낙오자가 되면 안 되고요. 주변에 물귀신들이 많이 있어요. 언니 1차 몇 점 나오는데 이렇게 묻는다고 그런 분들은 물귀신이라고 봐야 돼. 혼자 안 죽고 같이 데리고 죽으려고 그러죠. 1차 점수를 묻는 거는 1차도 안 나오면서 2차 공부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이야기죠. 여자분들은 말이 거의 단순한 의미가 아니더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저도 와이프가 뭐 먹을 건데 저보고 물어봐요. 뭐 저 먹을 것 그냥 갈 것처럼 뭐 외식을 해도 그럼 제가 먹고 싶은 거 말하면 절대 안 가. 자기가 이미 정해놓고 묻더라고요. 그 여자분들이 그렇게 언니 1차 몇 점인데 몇 점 나오는데 묻는 거는 진짜 1차 점수가 궁금한 게 아니고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속아서 포기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학개론의 2차 과목이 많이 나와요. 공법도 나오고 세법도 나오고 그럼 학개론 한 4, 5문제가 2차 과목이 나온다고요. 그 1차만 하는 분보다 오히려 1, 2차 같이 하는 분이 더 점수 받기가 쉬워요. 지금 모의고사 점수는 17.5점 정도 나오면 되고요. 모의고사 보고 점수 안 나온다고 포기하려면 모의고사 안 보는 게 건강에 도움이 돼요. 모의고사 보고 괜히 점수 안 나온다고 포기할 거면 포기 안 할 것이면 보고 왜 틀리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저도 시험 봤는데 저도 한 달 전에 17.5점 나왔어요. 근데 한 달 동안 모의고사 10회분 풀어보고 100점 받았어요. 제가 7, 8월 달 오늘 30문제 줬고요. 7, 8월 계속 드리면 거의 한 300문제 이상 드린다고. 책 한 권 다 보는 거예요. 지금 매주 30문제씩만 풀어봐도. 꼭 그 풀어보고 틀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7번 틀리고 8번째 맞추더라고요. 똑같은 문제를 내도. 이번에 틀리면 다음 주에는 맞출 것 같은데 또 틀려요. 8번 이상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8번째 맞추게 됩니다. 뭐 인터넷 듣는 분들은 인터넷 듣는 분 자료 안 주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똑같이 자료는 다 업로드 됩니다. 모든 자료는 똑같이. 자, 양갈 5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적시 항고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됩니다. 2번 채무자나 소유자의 적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배당재단에 편입되어 배당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채무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이자 빼고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그래서 가령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인데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냈습니다. 1억을 써내면 내가 적어낸 금액의 10%를 내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9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냅니다. 그럼 나머지 9,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9,100만 원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수님 매수신고인이 된다고 했죠. 자, 1억에 매각해주면 안 된다고 항고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보증금을 1,000만 원 내야 된다. 매각 대금이 10%를 내야 된다. 이 1,000만 원 내놓은 거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는 항고 보증금을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합니다. 안 돌려줍니다. 그러나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는데 그 이율이 연 15%입니다. 1억에 연 15%면 1,500만 원이고 1,500만 원 나누기 365일 하면 하루 이자가 4만 원 정도 됩니다. 고등법원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90일이 걸렸다면 4, 9, 36 이자 360만 원 빼고 나머지 640만 원만 돌려줍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이게 항고 보증금을 공탁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고의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항고를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의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 놓으니까 지금 현재
경매에서는 항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항구했다고요. 만약 우리 학원 건물 이게 경매 넘어가는데 항구하면 최소한 고등법원에 갔다 오면 빨라도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또 재항고를 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 또 3개월 걸립니다. 그럼 앞으로 6개월간은 최소한 6개월간은 월세 안 내고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월세 달라고 하면 건물주가 월세 달라고 하면 보증금 떼게 생겼는데 뭐 월세 달라고 하냐. 보증금 내주면 월세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의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기 때문에 매각 허가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최저 매각가격이 10%가 아니라 매각 대금의 10%를 공탁해야 되고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는 항고 보증금을 몰수해서 아예 안 돌려주고요.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줍니다. 양가로 6번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대금 지급 기한은 매각 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3번 배당받을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수인은 자기가 수령할 배당액과 매각 대금을 배당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상계. 민법에 상계 있죠? 서로 상자 계산할 계좌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한다. 이게 상계입니다. 낙찰자 경락인을 법조문에서는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매수인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 매매에서 매수인인지 경매에서 매수인인지 헷갈리죠? 그래서 경락인, 낙찰자, 민법 판례에 보면 아직도 경락인 이런 말도 나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경락인, 낙찰자, 매수인. 1개월 안의 날로 정해야 되고요. 대금 지급 기한. 기일이 아니고 기한이다. 옛날에는 기일이었는데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6월 28일입니까? 28일 딱 하루만 옛날에는 돈 낼 수 있었다고 지금은 28일까지 돈 내면 된다고요? 오늘 29일이에요? 네, 학원 다니다 보면 강의하다 보면 날짜 가는 걸 몰라요. 저도 요일밖에 몰라요. 무슨 요일 어디 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사람이 단순해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뭐 부동산 중개업하면 부동산 중개업만 신경 써야지 이것저것 다른 거 신경 쓰면 제대로 한 가지도 못해요. 저보고도 그런 말 많이 해요. 왜 강의하냐? 부동산 그리 잘하면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부자 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의외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고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하면 투자 타이밍을 놓치고 그러다 보면 돈 못 벌어요. 텔레비전에 전문가들 나와서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말하는 사람 부자들 거의 없어요. 남한테 해줄 수는 있는데 정작 본인은 돈이 없어. 저도 돈 없어요. 거지예요. 알거지예요. 알거지 완전히. 예, 뭐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별로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않아요. 돈 없어도. 돈 많으면 자식들 싸움 시키고 좋은 게 없어요. 지금 재벌 총수들도 잠을 못 자서 막 그 수면제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돈 많으면 뭐 편할 것 같지만 고통의 연속이에요. 너무 많으면 그냥 살 집만 있고 살 곳만 있고 그냥 생활비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너무 돈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데 뭐 여러분들은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제 망하는 게 이게 투자하다가 거의 망해요. 중개만 하면 망할 이유가 없어요. 남 소개만 하면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신경 쓸 필요 없죠. 자꾸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막 빚내가지고 이 돈 다 끌어다가 투자했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망하게 된다고요. 자 어쨌든 지금 대금 지급 기한 6월 29일까지만 내면 된다. 지금은 옛날에는 딱 29일 정해진 날 낼 수 있었다고요. 그럼 29일 날 돈 낼 수 있는데 26일 날, 25일 날 채무자가 은행에 돈 갚아버리고 저당권 말소해서 경매 절차 취소시켜버리면 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돈 있으면 25일 날 내버려도 된다고요. 그럼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신속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졌고요. 배당 순서는 시험에 두 번 출제됐어요. 31번 시험 봐가지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배당 순서를 간략하게 보면 영순이 최고 먼저 배당받는 게 경매 집행 비용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배당받고요. 그 다음에 1순위, 영순위, 1순위 이거는 영순위라는 건 가장 먼저 받는다는 의미지 어떤 분이 0이 왜 1보다 더 앞서냐 막 이렇게 따지는데 그런 수학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가장 먼저 받는다는 뜻입니다. 영순위가. 그 시험에는 영순위가 1순위, 1순위가 2순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1순위가 뭐냐면 최우선 면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종 3월분임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이런 게 최우선 면제되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소위 당해세입니다. 우리 학원 건물 요게 경매 넘어가면 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안 낸 게 있다면 최우선 면제입니다. 아, 최우선 면제가 아니라 다른 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 다음에 3순위가 소위 물권입니다. 근데 물권이 아닌데 물권에 주원해서 보호를 받는 게 확정일자부 임차인, 그 다음에 조세채권 이런 것들은 물권처럼 순서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물권보다 앞서 있으면 조세채권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임금채권, 월급 먼저 받고요.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4대보험료, 공과금입니다. 각종 공과금, 4대보험료라든지 전기료, 수도료 이런 거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여기 순서가 하나 빠졌네. 임금 다음에 세금입니다. 세금, 조세채권,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이고요.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일반채권입니다. 일반채권. 시험에 두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배당 순서 받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부동산 인도명령 명도소송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의 경우 인도명령을 할 수 있고요. 인도명령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만 가능하고 6개월 넘으면 명도소송을 해야 됩니다. 자, 민사집행법 주요 내용인데 195페이지 동그라미 1번 민사집행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1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1기 2회 입찰제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기간 입찰제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호가 경매 제도가 부활됐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5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수 보증금이 응찰가, 입찰가, 입찰하는 사람이 써낸 가격이 아니라 매수 신청 가격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는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6번 항고 보증금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7번 대금 지급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8번 배당요구의 종기가 옛날에 낙찰기일에서 지금은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바뀌었다. 9번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인도명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당한 근원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도명령은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만 가능하다. 6개월 넘으면 명도소송을 해야 된다. 197페이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부동산 공매 요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온비드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온비드.co.kr 오직 전자입찰만 합니다. 전자입찰만.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경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는데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경매는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 또는 30%를 제감하는데 공매는 최초 매각 예정 가격의 10%씩 깎아줍니다.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 공매 보증금은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예, 경매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되는데 공매는 이 전자입찰만 한다고요. 온비드를 통해서.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경매가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198페이지 이제 매수 신청 내린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거는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내용만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를 포기할까요? 매수 신청 내리를 포기할까요? 묻던데 매수 신청 내리는 어려운 거 없어요.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물론 시험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자, 양가로 1번 매수 신청 내리인의 업무범위입니다. 8개 있는데 시험에 업무의 범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업무의 범위가 아닌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소송 대리.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라고요. 명도 소송, 그 다음에 인도 명령 신청, 항고 소송, 배당 이의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단순히 되는 거는 뭐냐면 서류 쓰는 거, 보증금,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 내는 것, 만약에 1등, 2등 못하면 돌려받는 것, 보증금 낸 것, 자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자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는 것,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단순히 서류 써내는 것, 돈 대신 내는 것, 돈 대신 돌려받는 것, 이런 것만 할 수 있다. 198페이지 양가로 2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개사만 가능합니다. 부칙개공은 안 된다고, 소위 중개인은.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9페이지 등록 요건을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1번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그 다음에 실무교육받아야 되고, 3번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미리 가입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56번 10분의 1에 보면 프린트에 1번 처음에 중개업을 개업할 때는 미리 보증가입을 못하고요. 등록통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번 분사무소 설치신고나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미리 해야 된다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양가로 4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서류인데요. 동그라미 1번 자격증 4번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부칙 개공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못한다고요.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4번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매수신청 내린 등록이 안 됩니다.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즉 자격증만 따가지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안 하고 매수신청 내린 등록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그 다음에 5번 여권용 사진 들어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반명함판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정부 관공서에 들어가는 사진은 모두 여권용 사진입니다. 주민등록증에 붙는 사진은 그러면 뭘까요? 여권용일까요? 반명함판일까요? 옛날에 반명함판이었는데 여권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붙이는 것도. 그 동주민센터에 가보니까 원칙이 여권용 사진인데 반명함판 사진도 지금은 허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사진은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다. 반명함판은 3 곱하기 4cm죠. 여권용은 3.5 곱하기 4.5cm입니다. 등록 신청 수수료입니다. 반가로 2번에 공인중개사 2만원, 법인은 3만원입니다. 우리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12번에 있습니다. 프린트 52번에 11번 반가로 3번 등록의 결격 사유입니다. 1번에 보니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고 나면 3년 동안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못합니다. 단 중개업을 폐업하거나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폐업해가지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년 안 지나도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6회 때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미경과자는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4번 매수 신청대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 공개사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 공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예,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임원으로 있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결격사유입니다. 그럼 결격사유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자국인인, 파산선고받은 자 이런 자는 없죠, 규정이? 그럼 파산선고받은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개업공인회사,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나 공인회사인 개업공인회사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개업공개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못해요. 그래서 따라서 미성년자 파산선고 받은 자는 규정이 없지만 당연히 안 됩니다. 실무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제도는 프린트 53번에 5개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인데 시험에 지방법원장 X로 출제됐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매수신청대리 업을 폐업하고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유효기간 1년입니다. 다만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등록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되고요. 그만두고 1년 넘으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중개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죠. 우리 프린트 53번에 교육제도 5개 시간 다 기억해야 됩니다. 실무교육 내용을 보면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를 필수 과목으로 받아야 됩니다. 반가로 3번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 그 다음에 협회만 경매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중개 실무교육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야 됩니다. 프린트 53번에 비교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6번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조치입니다. 우리 중개업하고 똑같습니다. 201페이지 메뉴의 보정설정 금액도 똑같습니다. 중개법인은 중개업을 하려면 2억 원 이상 보정설정해야 되죠. 매수신청대리를 하려면 또 추가로 2억 원 이상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1억 원 이상이고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1억 원 이상입니다. 부칙개공은 매수신청대리 업무 할 수 없으니까 보증가입할 필요 없고 지역농협도 중개업은 가능한데 1000만 원 이상 가입해야 되지만 지역농협도 매수신청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2번 매수신청대리 행위 등인데 양가로 1번 대리행위의 방식입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본인의 인감증명서 밑줄 치십시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서의 경우에는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는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자, 다시 동그라미 1번에 인감증명서를 개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오직 여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없습니다. 본인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인장 등록할 때 법인 인감증명서는 제출해야 되죠. 근데 개인이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는 매수 신청 대리할 때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제출해야 된다. 그게 3번에 보면 오직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법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입찰 대리를 하기 위해서.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도 매수 신청 대리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오로지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우리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 받죠?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오직 법인의 경우 대표자만 받는다고요. 왜? 대표자만 매수 신청 대리 임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에 직접 개업공개사가 출석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양가로 2번 사건카드의 작성 보존입니다. 사건카드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5년 우리 프린트 41번에 4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데 41번에 4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입니다. 거래계약서 5년입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이죠. 보존해야 되는 기간.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인데 202페이지 매수신청대리 확인설명서는 동그라미 2번 위에서 한 7번째 줄에 보면 5년 보존입니다. 5년 보존. 설명해야 되는 게 4가지가 있는데 특히 그 디귿 리얼이 시험에 나왔어요. 디귿 경제적 가치 리얼에 보면 당의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사항을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되죠. 매수신청대리는 세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수하여야 할 권리가 뭐가 있어요?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등기, 가처분등기 이런 거 있으면 설명해야 됩니다. 인수되는 권리.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매수신청대리 보수에 대해서는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 맨 마지막에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죠. 이상 동그라미 하고요. 이게 이상을 초과라고 해야 맞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제가 오타를 적은 게 아니라 예규에 이렇게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법정보수가 100만원인데 100만원 이상 못 받는다고 하면 100만원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초과라고 해야 되지만 예규의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는 아래의 보수표와 보수에 대하여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계약 체결 전에 밑줄 치십시오.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3번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된다. 교부는 해야 됩니다.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개보수는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교부할 의무, 보존할 의무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 보수는 교부는 해야 됩니다.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4번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 기한일입니다. 그 밑에 있는 박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직. 근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52번에 12번부터 있습니다. 52번에 12번부터 상담 및 근리분석 보수는 50만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 밑에 2번 주의사항 4개 부동산 이상의 일괄 매각의 경우에는 3개 초과하는 것부터 1부동산당 5만원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정해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5개 부동산의 일괄 매각의 경우에는 3개 초과하는 2개이기 때문에 60만원까지 중개보수의 상한선 범위가 정액될 수 있다. 개별 매각의 여러 물건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에는 1부동산당 5만원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정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의 양가로 갑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생겼을 때는 둘 중에 낮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낮은 가격을 받으면 예를 들면 1억 한번 유찰되면 8천만원, 또 한번 유찰되면 6,400만원, 또 한번 유찰되면 5,100만원. 그래서 싸게 사주려고 5,100만원에 낙찰받아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예요? 1.5% 하면 얼마예요? 1.5%. 5천만원에 1.5% 하면 오히려 525, 예, 7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매각가격이 1.5%니까. 근데 만약에 1억에 낙찰받아주면 이게 감정가격이든 가격이거든요. 그럼 감정가격이 얼마예요? 1억이면 1% 하면 100만원이죠. 100만원. 이 중에서 낮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75만원밖에 못 받으니까 굳이 싸게 사줄 필요 없이 비싸게 낙찰받아주는 게 보수받기는 더 좋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싸게 사줘도 100만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가는 최초 매각 예정 가격이 거의 감정가격입니다. 201페이지 양가로 나번에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50만원 받을 수 있고 양가로 3번 실비 3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주의사항 해보니까 실비는 맨 뒤에 가로 안에 보니까 첫 번째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는데 그 밑에 줄에 보면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이나 근거리 교통비는 따로 실비로 받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매수인이 된 경우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둘 중에서 그 매수인이 된 경우는 감정가격의 1%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외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0만원이죠. 상담 및 근리분석보수 50만원, 실비 최대 30만원, 80만원이고요.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는 최대 1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싸게 사줄 수 있으면 사주라고요. 그러면 설령 낙찰받아주지 못하더라도 상담 및 근리분석보수 50만원,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또 50만원 받을 수 있죠. 실비 들어가는 거 30만원 있으면 받을 수 있죠? 130만원.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이고 실비 외에도 100만원은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낙찰 받아주지 못하더라도. 양가로 5번 금지 행위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은 공인계사법하고 똑같으니까 잘 안 나오고요. 동그라미 4번 개업 공인계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0일 동그라미 하시고 10일은 우리 프린트 40번에 동그라미 11번에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연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밑줄 치세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죠. 미리 신고해놓고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을 한 경우에는 4, 5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또 한 번 신고를 해야 됩니다.
204페이지 동그라미 5번. 거기 금쟁인데 개업공개사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리언 디귿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한번 나머지는 하면 안 된다는 게 다 느낌으로 옵니다. 리언의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디귿의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두 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경매는 1등 한 명 뽑는 거잖아요. 근데 두 사람한테 내가 낙찰 받아줄게,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 50만 원씩 받아 챙기면 안 되겠죠? 한 명밖에 1등이 될 수가 없는데, 재고가 매수 신고이 될 수 없는데. 속에서, 다른 사람을 속에서 재산적 이득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죠. 사기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남자가 두 여자분한테 사랑한다, 결혼하자. 사랑한다까지만 말하는 건 괜찮은데, 결혼하자. 결혼은 할 수가 없잖아요. 두 사람하고. 그래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안 갖고 이러면 그건 사기죄입니다. 기망행위 속인 거잖아요. 두 사람하고 동시에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성립이 잘, 80% 이상이 사기죄는 고소해도 성립이 안 됩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 나왔잖아요. 조영남 씨도 미술작품 조수가 거의 다 그렸다 하더라도 그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판사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물건 팔면서 내가 100% 다 그렸다 이런 걸 말한 적도 없고, 뭐 내가 그런 걸 어디 또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미술계 관행이 그런가 보더라고요. 조수가 다 그리나 보더라고요. 대법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기죄 무죄 판결 받았죠. 대법원에서. 어쨌든 그래도 그 이런 식으로 화토를 어떻게 그려달라 이게 다 말해가지고 작가의 그 생각이 그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기는 설령 다른 사람이 그렸다 하더라도 예술혼은 시킨 사람한테 다 시킨 사람이 불어넣기 때문에 그는 사기는 아니라고 판결을 했어요. 제가 판결한 게 아니라 대부분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도감독입니다. 지도감독. 협회 지도감독인데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3번인데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2번에 지도감독관청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감독관청 앞에 개업공인중개사와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지도감독관청이다. 다만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도 지도감독관청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도 지도감독관청입니다. 지도감독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대상이 된다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협회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합니다. 자, 요거는 공인중개사법에서 했고요. 오늘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지도감독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법원 행정처장.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입니다. 지방법원장. 이 지방법원장은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 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 시도 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휴폐업 신고,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요건 우리 프린트 40번에 5번에 있습니다. 40번에 5번.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통보받은 협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죠. 통보받은 협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사항 등을 통지를 해야 되고 통지받은 법원 행정처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협회 통지, 서로 정보를 지금 교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5페이지 양가로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하여야 하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해서는 징역, 벌금, 과태료는 없습니다. 오직 행정처분만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만 있습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 그게 이거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처분, 공인중개사법은 다 암기해야 된다고 했죠? 매수 신청 대리는 이 많은 내용 다 합해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작년에만 시험에 안 나왔어요. 매수 신청 대리 제도가. 해마다 2006년도 도입되고 나서 해마다 시험에 나오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올해는 이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한 문제는. 자, 그게 동그라미 니언해 보니까 법제 21조 또는 이 규칙 제13조 2 제1항 규정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폐업하면 반드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개업은 폐업하면 다시 등록 취소 안 하잖아요. 그 왜 폐업 안 하겠다는데 왜 등록 취소하냐 물어보니까 기분 나쁘라고 이러더라고요. 그 기분 나쁘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 왜 그렇겠어요? 이게 대리하는 게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거는 변호사만 하잖아요. 원래는. 근데 2006년도부터 개업공개사에게 허용했는데 기분 나쁘면 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이렇게 중개업을 폐업하거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폐업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합니다. 이렇게 등록 취소되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고 했죠. 미연만 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동그라미 2형 맨 마지막에 최근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 상대적 취소입니다. 우리 프린터 44번에 12번부터 15번 44번 프린터 12번부터 15번 12번은 2번 최근 1년 이내에 2번 업무정지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런데 15번은 업무정지 2번 받고 또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한 번 더 해당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차이점은 12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절대적 취소, 15번은
매수 신청 대리인은 임의적 취소라고 똑같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취소해야 되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3번에 3 플러스 1 최근 1년 이내에 3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임의적 취소. 단 법제 38조 1항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말은 이미 2 플러스 1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3 플러스 1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이거 과태료 이거 한 번 없어도 이미 2 플러스 1이잖아요. 이건 절대적 취소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업무정지가 아니라 과태료, 업무정지, 또다시 과태료, 플러스 3 플러스 1, 업무정지 한 번에 해당되더라도 요거는 3 플러스 1인데 요건 임의적 취소라고요. 그래서 3 플러스 1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두 번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과태료가 한 번밖에 포함 안 되면 절대적 취소라고요. 이미 2 플러스 1 여기에 해당된다고요.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205페이지 봤고요. 206페이지 업무정지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 6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수신청 대리는 절대적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업무정지 해야 되는 거. 동그라미 기억. 중개업이나 매수신청 대리를 휴업하면 업무 안 하겠다고 휴업했는데 또 등록 취소한다고요. 기분 나쁘게. 절대적 취소입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돼. 취소가 아니라 반드시 업무정지 해야 됩니다. 휴업하겠다고 하면, 폐업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죠. 동그라미 기억만 밑줄 치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우리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45번에 동그라미 2번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근데 4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우리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월 이하입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중개사무소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6월 이하.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양가로 5번 명칭 표시 등입니다. 동그라미 1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 외부에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며 맨 마지막 밑줄 치세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 정지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자, 207페이지부터 매수 신청 대리와 공인중개사법을 비교해 놨는데요. 자, 맨 마지막 213페이지가 맨 마지막이네요. 이거 비교되어 있는 거 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 말했던 건데요. 213페이지 표 왼쪽 맨 밑에 보니까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당했으면 당했다고 출입문에 써붙이라고 돼 있죠.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중개사무소는 업무 정지돼도 업무 정지됐다고 써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행정처분은 모두 의견 진술 귀에만 부여합니다.
매수 신청 내리는 모두 의견 진술교에만 부여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소 3개는 청문이라고 했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소 3개는 청문인데 매수 신청 내리는 청문이 아니라 모두 의견 진술규에만 부여합니다. 의견 진술규에만 부여한다. 매수 신청 내린 징역 벌금 과태료 없다. 그 207페이지부터 비교되어 있는 거 꼭 읽어보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요약직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7, 8월은 예상 문제 풀이를 하는데 예상 문제집하고 이 요약집도 가지고 오세요. 요약집하고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또 가지고 오시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이론, 해당 이론을 볼 수 있도록 꼭 요약집하고 그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입니다. 56번까지 있는 거 꼭 가지고 오시고요. 7, 8월에는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오버페이스 하면 빨리 지쳐서 쓰러져서 포기하게 돼요. 찬바람이 불어야 이런 점수가 나온다고. 10월달 돼야. 그 지금은 당연히 점수 안 나옵니다. 인터넷에 수없이 다른 사람은 효자 과목이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최고 고통스러운 과목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2차 과목 중에서는 이게 전략 과목이고 가장 고득점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요것만 80점 이상 받으면 다른 과목 50점은 나오거든요. 그럼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략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공인중개사법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오늘 내드린 문제 30문제는 꼭 좀 풀어보시고 다른 과목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두 달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